예, 저희 집에 있는 무늬 몬스테라가 정말 수영이 엉망진창인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. 얘가 작년 10월달에 작은 입두 개로 들어왔는데요. 작은 입두 개로 시작해서 사실 여름까지 엄청 폭풍 성장을 했어요. 되게 입도 잘 내주고 얘는 입이 좀 탔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늬도 되게 예쁘게 찐입도 내주고 한 달에 입 한두 장씩 가을까지 쑥쑥 잘 자랐는데 한 가을부터는 성장을 더 이상 안 하는데 제가 계속 방치를 했거든요. 무늬는 예쁜데 수영이 저 엉망진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막 자라더라고요.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갈이 좀 해주면서 촉을 나눠줄까 합니다. 예쁘게 키워보려면 얘네를 한번 화분을 엎어봐야 될것 같아요. 뿌리는 적당히 잘 분리됐어요. 이 아이는 잎두 장인데 뿌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리고 얘는 잎이 좀 3, 4장 돼서 뿌리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제일 본체였던 이 아이가 제일 뿌리가 많고요. 잎도 많아요. 그래도 뿌리가 골고루 잘 분리가 됐기 때문에 흙으로 바로 식재해줘도 될것 같아요. 화분 4개로 분리해줬어요. 정확히는 잎 있는 거는 3개고 하나분은 그냥 벌브만 있는데요. 첫 번째, 제일 좀 뿌리가 많았던 아이예요. 얘 하나 기존에 있던 화분으로 옮겨줬고요. 얘는 이제 벌브만 있는데 워낙 뿌리가 많아서 그냥 벌브만 심어봤어요. 새로 또 잎이 나겠죠. 오래 기다리면 납니다.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. 그리고 얘는
무늬가 너무 예쁘니까 두 장 슬립분에 심었고요. 또 찐잎 있고 3번 무늬가 예쁜 아이들 얘는 또 슬립분에 심었습니다. 총 4개의 화분으로 뿌리를 찢어서 놨습니다. 이제 뿌리가 생길 공간이 많아졌으니까 좀 성장을 하겠죠. 지금은 당장은 뿌리가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간 좀 놔두고 그 이후에는 비료 좀 올려서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보려고요.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.